결정이 되는 결정, 그러니까. 미친데. 대단해. 이건 어때? 진짜. 거기 조금씩 뭐 틀리다고 해서. 밥을 좀 많이 넣는 거야, 왜냐면. 삐져서 위로 올라가라고. 삐져서 위로 올라가라고. 여기는 잘라도 되니까, 네.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런 벽들 맞추려고 해서 하지 마. 백시멘트는 껴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네. 근데 저거. 오, 삐뚤어졌잖아. 네. 여기 보니까 똑바로잖아. 기가 여기니까. 아, 요 손에 맞추면 편하게 가겠구나. 결정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왜요? 내가? 조진수 기억이야. 그때에 대해. 이렇게 결정이고 하면, 아, 이렇게 붙이면 되겠구나. 딱 마음속에 딱 정. 그렇잖아. 내가 뭐. 밥 먹는 속도 빠르시던데요? 단무지 드실 때 보면? 네. 나 남들보다 단무지를 더 빨리 드시는 그런 극복과 노하우가 있는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단무지가 오면 다른 때는 쳐다도 안 보는데. 왜 이렇게 드시는 분들 여기가 쏘아나냐? 여기서. 그지? 아까 톡톡톡톡 그냥. 웬만큼 좋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얘는 이 정도 뛰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쏙 들어갔어. 다시 뛰어, 그러면. 밥을 넣어놓고. 그걸 그냥, 에이씨, 가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에이씨, 그냥 같이 구워, 이제. 이거의 차이에요. 이런 수라고 미장한 데서는, 여기를 딱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춰요. 근데 이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매진으로 모른다는 게 그거야. 여기를 대는 게 아니야, 여기를 대지, 이거를. 이제? 여기로. 아, 딱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믿지 않잖아. 또 이렇게 보고. 요령에 요령. 이게. 울꾸면서, 아, 물이 이렇게 내려갔구나. 아, 여기 깔짝거리는데? 조금 올려야겠구나. 그럼 뛰어. 이거를 무서워하지 마라. 지랄 같아도. 다시 놓어, 더. 그래서 위로 올려. 그래야지 물이 내려갈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렇게 맞춰주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실시간으로 물굽에 잡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급 노하우이며 이거를 본 사람은 바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삭제 요망 머리에서.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 정도 뛴다고 생각해.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평당 얘기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섯 평 이상 얼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밑에는 울퉁이요. 울퉁이 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뛰고 이렇게 있잖아. 여기 근데 좀 더 뛰어야지. 맞겠다.
잡지 못해 배를 택하는 거. 여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붕 벌렁벌렁해. 아, 그래서 배를 갈른 거구나. 결국은 수술을 한 거네. 네? 배를 가운데 쫙 갈라 찢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잔인한 타일이네요. 차장님 하는 거 이거 차장님 사무실 오는데 그거 갔다 오셔? 네. 아, 그러시구나. 진짜로 타일하면 차장님 그 타일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아유, 화장실 붙지 이렇게 생각해. 화장실이 제일 힘들어. 네. 그러니까 주방 타일 주방 타일 하나에 15만원이잖아 네. 지금 해던 김에 하니까 그냥 뭐 10만원 어쩌고 그러지. 맞아요. 15만원에 그냥. 예. 그리고 내가 얻었다잖아. 예. 이런 타일 35만원 최하 5박스 미만 이거 35. 안 좋다. 많은 사람들이 네. 화장실부터 화장실 타일 혹시 이런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 떠벌이를 할 줄 알아. 뭐,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생각 때문에. 그래갖고 욕조짜리만 그냥 있는 거. 그래서 그것만 하잖아. 욕조짜리 그거는 이제 떠벌이 했는데 전체 떠벌이 한다 그래. 그게 현명한데요? 그게 더 빨라. 네. 그리고 뭐 하자 생길 일도 없고 누가 들어가서 발 밟는 일도 없고.